안녕하세요. 올빼미TV입니다. 오늘은 경남 산천군 생비량면에 있는 국도변의 폐모텔을 보러 왔습니다. 여기 지명이 조금 특이하죠. 생비량면. 예, 보통 세자짜리 면이 잘 없는데 여기는 좀 특이합니다. 여기 국도변, 4차선 국도변 바로 옆에 모텔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폐업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매물로 내놓은 아따는 현수막이 입구에 걸려 있고 밑에 연락처도 있네요. 올빼미TV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뭐 여기 매물 막 주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직접 한번 가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국도변 바로 옆이고 차 타고 지나가다가 쏙 보이는 그런 위치입니다. 여기 생비량면 지명의 유래가 조금 특이합니다. 여기 마을에 옛날에 절이 큰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 주지 스님 이름이 비량이었습니다. 그 비량 스님은 상당히 이제 자비롭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인데, 갑자기 이제 절을 떠난다고 하자, 이제 주민들이, 아이고, 주지 스님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애원을 하고 막 붙들었지만은, 스님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떠나더라도 영원히 그 비량 스님이 이 지역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앞에 생자를 붙여서 생비량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 한마디로 뭐 쑥대밭이 돼 있죠. 폐업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쑥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걸 가지고 쑥대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기 주차장, 가림천막, 저것도 지금 보니까 낡아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조금 흉물스럽죠. 근데 뭐 요쪽에, 주위에는 뒤쪽에 바로 산이 있고 뭐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건물은 상태는 뭐 괜찮습니다. 보니까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발코니도 만들어 놓고 1999년에 3층짜리 모텔로 지었는데 부지는 뭐 400평 조금 넘습니다. 여기 보니까 번호판 가리개 해가지고 이게 그거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무슨 자석 같은 걸탁 붙여가지고 번호판이 안 보이게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거치를 해두겠죠. 그런데 지금 번호판 가리개는 없고 이렇게 번호판 가리개 보관하는 장소다 이렇게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비밀스런 만남을 가졌길래 자동차 번호판까지 가려가지고 철저한 철통보안을 지키면서 만남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 정도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고 만났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 일로 저 경기도 쪽이죠. 출장을 갑니다. 그럼 창원에 아침에 출발하고 거기 도착하면 뭐한 5시간 넘게 걸립니다. 인천까지 가면은. 그래서 이제 오후에 업무를 보고 밥을 먹고 저녁을 먹고 이제 모텔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방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대시를 돌리거든요. 11시까지 대시를 돌리기 때문에 숙박할 사람은 11시 넘어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또 식사는 했고 어쩔 수 없이 또 억지로 또 술을 한잔 먹으면서 시간을 띄웁니다. 그래서 11시 한 반쯤 돼서 이제 늦게 들어가는데 상당히 피곤하더라고요. 왜냐면 장거리 운전도 했는데 방도 빨리 안 주고 또 일부러 억지로 또 술도 한잔 먹고 그리고 밤늦게 이렇게 호텔에 들어가서 자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숙박으로 끊으면은 돈만 조금 더 많이 주면은 뭐한 5시부터 입실해서 충분히 쉴 수가 있죠. 근데 모텔이라는 게 출장 가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뭐 이상한 소음 같은 게 많이 들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썩 편한 그런 숙소는 아니지만은 뭐싼 가격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모텔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외국에 가 보시면은 모텔 이런 게잘 없습니다. 거의 호텔이거든요. 특히 뭐 유럽 같은 데가 뭐 엄청 비쌉니다. 와, 뭐 하루 숙박하는데 40만 원,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모텔보다 좋으냐 하면은 면적은 조금 더 넓지만은 뭐
우리나라처럼 일회용품 이런 거 없습니다. 방만 하나 딸랑 주고, 또뭐 와이파이 이런 것도 안 돼요. TV도 우리나라 보십시오. 뭐 60인치, 80, 70인치 뭐 엄청나게 큰걸 해놨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유럽 호텔보다 모텔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호텔이 장사가 잘안 된답니다. 모텔에 대비해가지고 호텔이 가격적인 경쟁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자판기가 있는데, 여기 텍스라고 써진 게 뭔지 모르겠는데, 텍스. 이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고무로 만든 그 라텍스. 그걸 뭐 얇게 만든, 그런 거 있죠. 그겁니다. 아이고, 막 망측스러워가지고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이제 24년 정도 됐죠. 커튼도 보면 아주 옛날에, 그때 제 결혼할 때쯤 저런 커튼이 있었는데, 또 이게 컨셉도 희한합니다. 조금 이집트, 고대 이집트 그런 벽화들하고 이렇게 장식을 쭉 해놨는데, 인테리어 컨셉이 아마 이집트, 고대 이집트, 핑크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약간 쪼리지만은 살짝 문을 한번 열고 또 객실 한번 구경을 들어가 봤습니다. 와, 근데 생각보다 엄청 깨끗하죠? 바닥도 대리석 깔아가 반짝반짝하고 먼지 하나 없어요. 지금 뭐 창문은 닫혀 있지만은 침대도 깨끗하고 가운이죠. 저것도 그대로 걸려 있고, 손님들이 쓰던 컵, 종이컵, 커피 뭐 그대로 남겨져 있고, 아마 어느 순간 갑자기 폐불난 것 같아요. 손님을 봤다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폐불해버리고, 이 방은 손님 받을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아마 이런 데 오면은 또 노숙자들이 또 숙박을 좀 하죠. 근데 방 상태가 너무 깨끗합니다. 바로 영업을 해도 될 정도로 깨끗하고 있고, 이게 카세트 플레이어죠. 예전에 참 이런 거 2000년 초에 이런 거 우리 집에도 있었는데, 미니 컴포넌트 해가지고 스피커도 자그만하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요새 뭐이 안에 테이프 있다고 가져가봐야 털지도 못하죠.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틀면은 자기 좋아하는 노래, 가수, 제목 치면 다 뜹니다. 뭐 굳이 CD나 뭐 테이프 이런 거 가져갈 필요가 전혀 없죠. 23년 됐는데 인테리어는 상당히 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깨끗하죠, 침대가. 이 보니까 컴퓨터도 있어요. 아, 상당히 그 당시에는 최첨단 그런 모텔, 시설이었는데, 모니터는 누가 들고 간것 같아요. 정수기도 있고 뭐 완벽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분들 외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은, 뭐 우리나라가 그나마 숙박 시설은 이 모텔이라는 게뭐 동네마다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시골 면 단위가도 다 있죠. 그렇다 보니까 값싸게 숙박을 할수 있고, 뭐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이 바람을 많이 피워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외국 사람들이 바람 더 많이 피우겠죠. 여기 다른 방인데, 여기는 TV를, 벽걸이 TV를 떼다가 또 침대에 올려놨네요. 지금 인수를 해서 조그만 손 보면은 다시, 영업이 가능한 정도, 그런 수준입니다. 여기 보면 또 뒷문이 있죠. 아, 이뭐또 이상한 불륜들 또 뒤로 살짝살짝, 정문 안 거치고 이렇게 갈수 있게끔 또 후문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폐모텔 국도변에 있는 걸 봤는데, 참 그렇게 오래된 건물도 아닌데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